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. 또 왔어요. 저는 나혜란이고요. 오늘은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? 그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막상 정신과 가려고 하면 내가 이거 가도 되는 건가?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요. 정신과 진료실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해요. 병원을 찾는 특히 친구들, 많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되고 근데 나는 하여튼 뭔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.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것들로 오는 친구들이 많이 들었어요. 내 문제가 너무 이렇게 유난을 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별거 아니고 그럴 수 있지만 나한테 꽂힐 수 있거든요. 어떤 사람이든지 와도 되고 사실은 내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나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여다보려면 충분히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저희가 정신과는 원칙적으로 절대로 환자가 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주위 사람한테 알리지 않아요. 정신과적 질환 코드가 F코드라고 하는데요. F에 다 있거든요. F에 뭐 우울증, 조현병, 조울병 다 있는데요. 그게 붙으면 사실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는 보험사가 종종 있다고 해요. 보통은 약을 처방받지 않는 이상 F코드를 넣지는 않고요. 약을 처방받는 것도 뭐 정말 단순한 불면증 같은 걸로 약을 수면제 같은 거를 한번 받으면 상담 코드 처리할 수 있어요. 이런 일반 의원에서도 붙일 수 있는 의학적 상담이란 코드가 있어요. 경증의 의학적 상담. 다만 정말 내가 사실 우울증으로 2, 3년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거짓말로 사실 해드릴 순 없거든요.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내 가족을 포함해서 가족도 내 진료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. 다른 기관에서도 절대로 조회를 해볼 권한이 없어요.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시는 거는 정말 내가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받고 싶다, 뭔가 모르는 희귀질환이 생긴 것 같다, 뭐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다, 이런 경우에 가시면 도움이 되고, 대학병원은 보통 2차나 3차 병원, 종합병원, 즉 뭐라고 하냐면요,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상담을 오래 하기는 쉽지 않아요. 그런 기대를 하고 가면 대부분 실망해요. 동네에 요즘에 심리상담센터라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데 가야 되냐 고민하실 수 있는데, 정신과는 여튼 병원이에요.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병을 보는 곳이거든요. 내가 사실 이렇게까지 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상담센터에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우선 마음의 짐이 좀 덜 거예요. 왜냐면 보험 기록이 남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조금 덜 민망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도 자기랑 더 합이 맞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. 딱딱한 선생님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 받아주는 선생님이 좋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. 하물며 이게 만약에 정말 나는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은 뭔가 싫어, 그냥 싫어, 잘해주는데 그냥 싫어 라고 해도 사실 상담 치료 효과는 있다고 해요. 내 문제를 같이 얘기해서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싫으면 싫은 것도 이유가 나한테 사실 있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. 아, 선생님 뭐 조금 뭐 미안한데요, 죄송한데요, 그냥 왠지 저 부담스러워요,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마 잘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면 아 그렇군요,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? 라고 시작해서 내 안의 이야기를 끌어내 주실 거예요. 돈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. 10분 이하인지 10분에서 20분 사이인지 10분 단위로 끊어져요. 보통 환자가 내는 돈은 한 40분 정도 얘기하면 한 6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.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대학병원인지 개인병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하여튼 상담 비용 자체만 그렇고요. 이 사람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제가 이렇게 쫙 보면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 평가를 얘기 중간중간에 하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이 뭐 만 원, 2만 원 이렇게 아마 뭐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튼 한번 얘기를 하고 오면 10만 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얘기만 하고 온다면 짧게 내가 한 10분, 15분 얘기한다 그러면 하여튼 5만 원 미만일 거예요.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요새는 그 청소년 친구들도 병원에 많이 오는데요.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야, 그냥 좀 네가 좀 참아봐, 아니면 엄마랑 같이 산책이나 좀 해볼래? 그러다가도 야, 네가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, 아유
원래 그땐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. 뭐 세상은 뭐 왜 사나, 뭐 살아서 뭐하나, 학교는 가서 뭐하나, 뭐 누구나 고민하는 거거든요. 우울증은 말 그대로 우울증이라고 병이라고 우리가 진단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병인 거예요.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병이라고 안 하거든요.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조절하기 어려워요. 자기가 생각을 바꾸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병이고요. 약을 먹으면 한 2주, 3주만 있어도 죽을 정도로 힘든 건 벗어날 수 있어요.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지라는 순간이 곧 와요. 일종의 위험 신호겠죠가 있다면 가장 명백한 거는 자꾸 죽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 살다 보면 한두 번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자꾸 생각해요.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요. 혹은 실제로 창문 앞에 한 번쯤 가봤어요. 이 정도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죽어야겠다, 죽고 싶다, 어떻게 죽으면 좋지라고 검색을 자꾸 해본다, 혹은 죽어도 무섭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그거는 조금 이미 어느 정도 우울증이 왔다고 보면 돼요. 보통 내가 이걸 일주일 이상 생각을 했다, 몇 번 생각했다, 몇 번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울증 환자들 늘어나는 연령대 중에서 2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. 특히 올해부터는 2030 세대도 우울증 선별검진을 국가건강검진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해요.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생각하면 너무 묵혀두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사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. 도움이 되셨나요? 우리 대숲 정신과는 다음 회에도 우리 친구들 고민 같이 얘기 나눠볼 거니까요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다음번에 또 만나요.